제목은 히스기야 신앙을 본받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보면은 말이에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그러니까 그 앗술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곧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렇게 함락됐다는 것은 BC 722년에 앗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19대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된 지 9년째 됐을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13대 왕으로서 25세 때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7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록자와 역대기 기록자는 역대 왕들을 평가 기준을 다윗과 여로보암의 행위에 두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같이 행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같이 행하였더라. 선을 행한 자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정직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35년 동안은 정직히 행하였어. 선을 행하였어. 근데 36년째부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41년 동안 치리했던 사람인데 망한 사람, 멸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과연 일평생 정직히 행하였느냐? 거짓 행위가 없었습니까?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있었어요. 열왕기하 11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군대장관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모욕하는 여인이 있는데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서는 간음죄를 범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태를 열어서 잉태케 한 거요. 아, 그래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아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보고를 듣고 나서 다윗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까 왕의 식물이 뒤따랐대. 이게 술상을 차려가지고선 보낸 거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자지 않고 왕궁 문에서 주의 신복들과 함께 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내 주 요압과 내 왕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아내와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결코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전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하고 자기만 하면 자기 씨인 줄 알겠지 이런 맘보를 가진 거예요. 이 더러운 맘보를 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편지를 또 써.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우리아와 함께 가서 맹렬한 그 싸움터에 가서 너희는 우리아를 놔두고 쑥 물러나라는 거야. 그래 죽이라. 우리아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신복들도 몇 명 죽었어요. 이게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때 그가
바짝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간 침상이 눈물로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정직한 나의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숨기면 그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저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한 히스기야 같이 이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이들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특히 왕국이 제정된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놋뱀을 부수어드렸대요.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어요. 아 그냥 돌고 도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해버렸어. 백성이 하나님과 여호와를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박한 식물 싫어졌도다. 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이 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길 동안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박한 식물, 이 만나 우리는 싫어졌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그냥 광야에서 불뱀이 왔는데 딱 맞고 계시는데 이 불뱀들을 딱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서 이 뱀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달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 이렇게 증거하였더니, 아, 죽어가다가도 노뱀을 이렇게, 그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든 것 같이 말해요.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뱀이 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뱀이 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다 죽어가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어가지고서 이 노뱀이 무슨 위력이나 있는 것 같이 노뱀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뱀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수고 누스단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누스단이란 노수로 만든 작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노쩡하게 불가하다 하고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물건, 어떠한 물건이든지, 뭐 불상이든지, 또한 마리아상이든지, 또한 그 어떤 것들인지 다 이것은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상 섬기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묘 가가지고 가가지고 엎드려 전하면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 여러분,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학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뭐 아내 버리고 뭐 부모 형제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 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다 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남편이 우상이고 내 자녀들과 우상이고 내 재물이 우상이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먼저는 하나님이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을 가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다 제하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다 제해 버려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보면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였는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타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라는 뜻이라고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제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고 요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예요.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 같이 이렇게 하나됨과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살지,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어봐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죽어요. 멸망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저도 40살 때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또한 지켰던 자예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들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구원받기 전에, 성령받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세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크신 사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아, 이렇게 누누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계명을 지키다가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대요. 본문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 큰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겠어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라헬의 소생이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색동 저울을 입혀가면서 색동 옷을 입혀가면서 집안에서 기르고 이 형들은 가서 양인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미운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 자기 뱃다는 딱 일어서는데 형들의 뱃다는 자기를 향해서 철을 한대. 그래서 더욱 미워하잖아요. 거기다가 또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대. 이런 꿈을 두 개를 꿨어요. 그래서 더욱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는데 양치는 것을 어떻게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가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죽이자. 그래가지고선 죽이려고 하다가 은 20개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팔림을 당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가정,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아 요셉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위를 맡겨. 거기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래서 옷들을 탁 벗어 던지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이 자기를 강간한다고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대. 성경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총무일을 맡게 돼. 모든 재반을 이에게 맡겨. 그래서 드디어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대요. 성공하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 본문 7절에서 보니까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대. 그 8절 브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8절을 집에 가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아주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산헬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지 않고 이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과
금과 그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왓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은을 갖다가 다 이 아스르 왕에게 주고 거기다가 그냥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또한 그러니까 문에 발랐던 그 문, 금 문에 발랐던 금 거기다가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대.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꼴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시켜 주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서 이게 싹싹 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돼. 이 호흡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 회개하고 말해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랍세게가 그 주 아스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듣고서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과 서기관 또한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이 아스르 왕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편지를 이거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딱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밤사이에 한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적군을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시편 107편에서 누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말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징표로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랴 뒤로 10도 물러가랴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될래. 그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참 불쌍한 자요. 35년 동안 하나님 의지했어. 근데 36년째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어? 손자가 발음만 하니까 감옥에 탁 쳐놓고, 39년째 됐을 때 발에 10만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구해야죠. 아,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여서 망한 자가 이 아사왕이에요. 35년 동안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몇 년만 잘 하나님을 섬기면 저 천국을 가는데, 이래서 이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외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천대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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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